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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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시카고에 있는 아울렛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저희가 진짜 4년 만에 해외에 나왔는데, 네, 은광이고, 네, 4년 만에 해외를 나와서 굉장히 들떠있습니다. 한 12시간 비행을 해가지고 피곤할 것도 한데 굉장히 들떠서 체크인을 하고 바로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들어볼게요. 짜자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뭐야? 아, 찍고 있었어? 파크. 저는 페퍼 스테이크랑 어쩌고저쩌고 치킨을 담아서 왔습니다. 한번 맛있게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하세요. 먹고 올게요. 베스티. 아,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네. 사실 저희가 룸서비스를 먹으려다가 해외에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굳이 호텔에서 먹는 것보다는 뭐 차로 이동하면서 주변도 보고 외식을 하자 해서 검색을 해서 나왔는데, 정말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따 봐요. 저희는 지금 시차 적응을 채 하지 못한 채 아울렛을 가서 한참을 또 돌아다녀가지고. 언니 힘들어요. 예. 네. 하지만 할 건 해야 됩니다. 운동 해야 돼요. 그쵸? 네. 피곤해서 근성장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핑계입니다. 어떻게든 됩니다. 예. 운동해야 돼요. 예. 여러분도 오는 길은 살짝 제가 살짝 이렇게 운을 띄웠죠, 민혁이한테. 예. 아. 근성장 안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필요해가지고. 피곤한데. 예. 근데 민혁이가 괜찮던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예. 무조건 됩니다, 성장. 예. 지금 아까 미국에 와서 한 첫 쇼핑. 제가 프로틴을 샀죠. 미국에서의 첫 쇼핑. 아, 코블라건 프로틴을 맛별로 샀습니다. 궁금해서 미국 프로틴은 어떤 맛인가. 맞아요. 무슨 오자마자 처음 산 게 프로틴이야. 거기 그 넓은 아울렛 쇼핑몰에서. 일단 피트니스장을 한번 가서 다 시켜볼게요. 아, 여러분. 띠로리러리.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 24시간 운영이라 그래서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왔고, 저희 호텔 피트니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쵸, 많이 했어요. 없습니다. 기구가 없어요. 이거 여기는 유산소 기구들이 타고. 유산소? 약간 재활 느낌. 조깅. 우리가 건네 들고 해야 되냐? 지금 정말 정말 설레면서 지금. 예, 에너지 드링크도 두 개나 사고. 예, 프로틴만 세 개 샀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저는 잠깐 이걸 끄고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고민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여기 기구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하체는 충분히 박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왜 다리를 못 가누었죠? 선생님! 갓 태어난 캥거루 새끼 같네? 못 써 있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체가 강해지고 있어요. 당신이 강해지고 있다고요. 운동은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맨몸으로도 몸을 박살 낼 수 있는 게 운동이고, 어떻게 하기 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운동이에요. 필요 없고. 예. 제 목표는, 예, 선생님 따라오기.
와, 우리 이민혁 선생님의 수행 능력 미쳤습니다. Hello, Penny. Can you speak Korean? No. 여기는 동근이의 부모님 댁입니다. 시카고고요. Hey, Penny. 오늘 뭐냐? 오빠 기억해? 오이구구구. 오이 신났어. 어? 어디가? 왜 안 주워와? 너무 여유로운 너무 예쁘고, 와. 오늘 사실 날씨가 막 좋은 날은 아닌데, 비도 내렸고. 근데도, 와, 일단 공간 여기 환경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페니와 페니오. 페니 지쳤어? 페니 지쳤어? 페니. 페니오, 페니. 네, 카메라와 카메라 서로 찍는 중. 카메라 팀 인사시키자. 안녕. 안녕, 뽀뽀해. 이걸. 고층 건물이 없으니까 뻥 뚫려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막 그냥 기분이 좋네요. 하늘이 쫙 보이는 게. 내일은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럼 또 이따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와,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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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여기 얼음 컵? 오케이. 아, 난 없어도 될 것 같아. 현식이가 검색해가지고 맛집을 찾아온 것 같은데. 여기 푸니가 추천해준 데 중에 하나야. 아, 푸니 추천. 근데 줄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오자마자 약간 5분, 10분만 늦었어도 한참 기다릴 뻔했는데. 일단 여기가 진짜 이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게 이름이 이거거든요. Green Street Smoked Meats. 이야, 너무 예쁩니다. 이거.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맛있어? 저희가 오늘 또 나오기 직전에 운동을 또 하고 왔어요.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은광이가 스토리에 올렸는데 프로틴을 채우러 왔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건강하게 프로틴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시카고에서의 사흘차 오전입니다. 조식을 먹으러 왔고요. 어제 저희 시카고 도심으로 나가가지고 신나가지고 첫 촬영을 해놓고 그 후로 8시간을 걸어 다녔더라고요. 15,000보? 예, 집에 숙호텔 돌아오니까 17,000보였어. 거의. 그 사이에 저희가 뭘 했냐면 미술관에 갔었고요. 그 밀레니엄 파크 가가지고 그 유명한 콩 구경하고 기념품 샵 가서 구경하다가 시카고에서 제일 큰 스타벅스 가서 잠깐 찍고 스테이크 먹으러 갔다가 호텔에 갔습니다. 근데 워낙 또 동네가 커서 찍을 새가 없었어. 사람도 많다 보니까 길거리에 핸드폰으로 그리고 제 눈으로 거기 시내를 담기 바빠서 나중에 뭐 SNS 통해서든 그걸로 이제 좀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오늘 왜 이렇게 부었냐 나. 아. 컨디션이 어때요? How are you? I'm so 아파요. Oh, why? Because of you. Teacher. Because teacher. Okay, fighting. 오늘 저희가 첫 번째 공연이 있는 날인데 도착한 날 하체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지금 계속 폭풍으로 나와 있어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만 조식 든든하게 먹고 오늘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의 조식.
먹고 더 가져올 거예요, 과일이랑. 잘 먹겠습니다. 지금 런스루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제 이번 공연의 MC. 네. 은광이랑 푸니엘은 이미 런을 돌고 있고, 네, 나머지 멤버들은 준비를 마치고 B2B의 무대를 리허설하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요. 계속 졸려요. 왜 푹 자고 있었는데? 오늘 시카고에 도착한 우리 지금 얼마 만에 또 관객분들이 함께하는 함성이 가능한 와 말도 안 되죠. 네. 와, 함성 가능한 거는 진짜 3년? 3년 넘었죠. 3년 반? 군대가 껴 있으니까. 와. 네. 우리 또 오늘 K-콘 시카고에서 특별하게 우리 푸니랑 은광이가 또 MC를 보게 됐어요. 와. 야, MC. 와우. MC. Silver Light MC. 패니얼 그렇게 발음할 줄 알았어요. 저 뒤에 또 지금 청소비는 시차 적응 중이라 좀 자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면서 우리 넷이서라도 좀 파이팅 한번 합시다. 진짜 오랜만에 시차 적응 확인하고 상상이 발로 이렇게 오케이. 어 눈뜨고 눈지웠어 눈지웠어. 파이팅 할게. 세 한 줄 스텝 주세요. 오케이. 렛츠 K-콘 파이팅. MC 인사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파이팅 파이팅. 나도 올게.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나도 화이팅! 저도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유튜브 화이팅! 오늘도 여전히 뻗어 계신. 네. 거의 보호색이야. 사람들 깜빡하고 저기 앉을 수도 있겠어. 네. 침대를 소파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 네. 자, 올림픽 MC분들 오늘 컨디션 어때요? 아.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 sorry. Sorry, 푸니. 아.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틀째라. 예. 난 목이 어제 갔어. 약간 쉰 소리 나. 어제. 쉰 소리. 그 시카고 팬분들의 쉰 냄새 아니에요? 아, 냄새가 나, 지금 냄새 나요? 쉰 목소리. 아 그래? 아 약간 쉰 냄새도 나는 아... 거짓말이라고 말해 빨리. 우리 가야 거짓말이라고 말 가야 돼요? 네. 더 재밌게 오늘도 잘 하고 오겠습니다. B2B 화이팅! 화이팅! B2B! 화이팅! B2B!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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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콘 무사히 네, 2주차까지 촬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너무 행복했고요. 진짜로 함성이 있는 무대를 제가 진짜 얼마만에 한 거냐면 이때 콘서트가 마지막이었으니까 3월이래 3년 반 정도 만에 함성을 느껴보네요. 정말 짜릿했고요. 행복했고요. 케이팝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또 시카고에 와주셔서 더 기쁘게 행복하게 또 즐겼던 것 같고 멜로디 정말 사랑합니다. 국적 풀문 멜로디는 사랑이네요. 너무너무 행복한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고 또 파이팅하고 있을게요.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햇빛 들어오고 좋네요. 자, 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에 왔고요. 면세점에서 초콜릿 하나 샀어요. 올 때 장시간 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달달한 게 먹고 싶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기내식 중에는 초콜릿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초콜릿 하나 샀습니다. 멤버들이 지금 다 술을 사고 있어요. 예. 장서이가 먹고 있는 건 라면이고요. 아. 바나나. 바나나. 이랑 추나 썰. 추나? 맛있을까? 맛있어. 먹고 후기 알려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사온 베이글과 초코빵을 먹어볼게요. You want it? Yeah, I want cream it. Cream cheese? Do you want it? Sorry? Cream cheese? Do you want it? Cream cheese? Oh, yeah. Do you want it? Bala bala? Oh, yeah. I love it. Bala bala. Yeah. Yeah, please. MC. 아 아닌데 네. 고생이 아닙니다. 행복이죠. Just fun, 네. just happiness. Because of you, because of melody. Thank you, my life. 잘 자요. 오케이. 아 최고 MC, 최고 MC.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 너무 고생했어 우리. 네. 이제 수고하셨어요. 네. 어 창석 씨 수고하셨어요. 야, 나의 임무 여기서 끝.